다양한 나이, 다양한 전공,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지식 한잔 하실래요? 제28회 오로지 중간결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빠르게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국제정치에 관심이 많은 마크입니다. 네, 교육과 미래에 관심이 많은 나포스입니다. 유튜브와 창업에 관심이 많은 젠젠입니다. 네,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노이만입니다. 사람들과 잡다한 것에 관심이 많은 난나입니다. 난나님 손까지 흔들어주셨어요. 보이는 라디오인 줄 알았어요. 네, 저희가 드디어 오로지 중간결산 특집 에피소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박수 한번 칠까요? 아, 너무 신나요. 벌써 이런 날이 왔다. 네, 오로지가 작년 12월 8일에 첫 에피소드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2월이니까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반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저희 방송, 저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지금까지 저희를 사랑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의 인사와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고자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없으셨다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 순서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청취자분들께서 달아주신 응원의 댓글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축약해서 모든 분들의 댓글을 다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취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사항에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에피소드의 하이라이트죠. 구독자 감사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나 시간이 많지 않으셔서 당첨 여부만 먼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에피소드 뒷부분을 먼저 청취해주세요. 당첨자를 발표하는 정확한 시간은 제가 에피소드 소개글에 적어놓겠습니다. 자, 그럼 청취자분들께서 남겨주신 응원 댓글부터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말 길고 감동적이게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정말로 감동받았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 분 한 분의 댓글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축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권토리님, 저희 액청자님이시죠? 권토리님, 권토리님 저희 안녕하세요. 많이 알고 계시는데 권토리님께서 1등으로 이벤트를 참여해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참여합니다. 이벤트라니 두근반 세근반 기대 넓혀 두근반 세근반 고기 고기 생각해서 고기 아 진해 넓혀 팟캐스트 애청자였습니다. 아, 여기서 저는 동지를 찾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진해 넓혀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애청자끼리 그 동질감이 있거든요. 여하튼 몇 년 전에 종방이 되었고 그 후 여러 가지 비슷한 팟캐스트가 있었지만 폭주처럼 잠깐 생겼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오로지라는 방송을 알게 되었고 아, 이 방송도 오래 못 가겠구나 생각했지만 꾸준히 업로드가 되고 천천히 순위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권토리님께서 자전거를 타신대요. 주말마다 이렇게 라이딩을 하고 계시는데 그 라이딩을 할 때마다 저희 방송을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해주시고요. 승승장구 하시고 순위도 쫙쫙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고생하십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권토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권토리님이 그분이시잖아요. 왜 결혼 기념일에 맞아요. 맞추셔서 그 이벤트 해주셨던 분이시잖아요. 네. 로맨티스트. 완전 로맨티스트.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분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요. 그때 이벤트도 진짜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이렇게 저희 방송을 소중한 인생의 소중한 순간 중 하나로 기억해 주신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권토리님께서는 아내분에게 감동을 주고 싶으셨겠지만 사실 감동은 제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 댓글 나폴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ET9527님 핸드폰 번호가 9527이신 것 같은데 저는 95년 2월 7인생 95년생일 수도 있겠네요.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요, 듣자마자. 제 추리로 봤다면 ET라는 거는 디귿시읗이거든요? 동수 아니요 동수, 다솜 동수는 뭐 이런 이름일 거예요. 맞으면 댓글 달아주셨죠. 사이코패스예요. 아, 사이코패스 편에서 모습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편을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안 줄 알 수 있습니다. 외계인 ET 생각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이름에다가 9527, 95년생 2월 7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뒷번호가 9527일 수도 있고
네, 이벤트 참여합니다. 오로지 재생하자마자 나오는 흥겹고 신나는 샹송 같은 노래 바담 그거 네 기분이 참 좋은데요. 곡명 좀 알려주세요. 마크님 제목 뭐죠? 제가 이따가 Q&A 섹션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매력적이고 지적인 다섯 명의 친구가 생긴 기분이 듭니다. 듣기에 부담도 없고 들으면서 반드시 뭔가를 배웁니다. 다섯 분의 케미도 너무 좋고 사랑스러움이 넘치는 방송입니다. 딱딱할 것 같은 주제도 엄청 재미있고 네 쉽게 잘 설명해주고 흥미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주시는 센스 쩌는 설명이 참 좋습니다. 가끔 일이 생긴 방송 진행자분이 있어 대신 친구분을 보내 방송하시는데 그 대신하는 친구분도 너무 재밌다고 하네요. 듣고 있나요? 우리 와주신 분들 하나씩. 제이미님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우니님 샤이님 또 없나요? 없어요. 네, 어쨌든 오로지 흥해라 라고 말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댓글이에요. 네. 그 ET9527님께서도 다섯 분들 각기 다른 색깔로 매력을 뿜어내시고 다들 사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색깔인지 궁금하네요. 못 고른다고 하시는 게 너무 상냥해요. 너 다 좋아서 고를 수가 없다. 근데 곡명을 알려달라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정말 들으실 건가? 네, 노래가 좋긴 해요 진짜. 진짜 좋아요. 잘 고르셨어요. 약간 미니 파트로 해가지고 마크의 DJ 이런 거 노래 음악을 고르는 센스가 중간중간 넣어주신 것 같아요. 한잔하고 어울리는 전 네. 가사가 아까 한글 노래인 줄 알았어요. 뭐 빠담빠담 맞죠? 빠담빠담 하면서 뭐 무슨 카페 뭐 빠담빠담 당연히 부러워하지 않아요? 부러워 생각 안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글이라고 한글? 한글로 빠담빠담 아 웃긴다 무슨 카페 와라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무슨 카페 와라 빠랑빠랑 빨리 와라 이런 느낌 광고 네, 다음 댓글 젠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하어라는 분께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오로지를 들은 지 2개월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는 새로운 에피소드가 업데이트 되는 일요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로지를 들으면서 기획이 엄청 기발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팟캐스트들을 들으면 거의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 지루했는데 오로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것 같아서 신선했습니다. 오로지 팟캐스트가 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냐고 물어보면 개별 주제에 자기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구나 라고 많이 느끼게 되는 라디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로지라는 팟캐스트가 어떻게 보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방식이 저한테 조금 색다르게 다가왔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이 주입식, 답만 찾아서 하는 시험 위주이고 자신의 의견을 내는 장치가 많이 부족해서 오로지가 나에게 색다르게 다가온 거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오로지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답은 없고 자기 생각이 있는 게 정말 좋구나 라고 느꼈어요. 또한 오로지라는 프로그램이 시간이 지나도 취지에 맞게끔 잘 진행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많은 청취자 중에 저한테 앞으로 어떤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어요 라고 묻는다면 행복, 유대인, 재테크라는 주제를 다뤘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되는 오로지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젠제님께서 사랑을 가득 담아서 다 읽어주셨어요. 맞아. 이거 중간만 읽기로 했어. 네. 근데 하하오님께서 그때 빌게이츠 편에 이번 거 역대급이라고 담겨주신 그분이세요. 네, 하하오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하하하하. 뭐예요? 하하오님. 네. 죄송해요. 네. 그 이거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하하오님께서 개인적으로 행복, 유대인, 재테크라는 주제를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달아주셨는데 혹시 이 중에서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저는 원래 행복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여행할 때도 아 사람들 왜 행복하지? 여행은 행복한가? 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우리는 행복 꼭 해야 되나? 저는 진짜 행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그 생각의 과정들을 같이 공유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은 젠제님께서 나중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유대인 재테크는 추후에 저희가 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댓글 한번 노이만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그 최박사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빌게이츠 편에 남겨주셨어요. 빌게이츠 얘기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와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이 시대가 낳은 제2의 에디슨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시대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과학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하여 빌게이츠는 본인 스스로 단순한 사업을 넘어 시대의 발전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을 것이며 더 나아가 기존의 과학 이외에도
인류가 직면한 많은 문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생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과 사명감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나면서 구체화되고 그걸 지금 실천에 옮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최 박사님 댓글을 많이 보면서 저와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박사님께서는 과학, 공학 관련해서 댓글을 좀 전문적으로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네, 박사시니까. 네. 엄청 닥터잖아요. 길게 네. 달아주셔서 닥터라고 돼 있으셔서 아마 박사님 같으신데. 네, 마지막 댓글에 작은 목표라도 하나씩 달성하면서 그 성취감을 통하여 점점 더 큰 목표를 향해 도전하면 결국에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교훈을 얻게 되네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얻는 교훈 같아요. 오로지에서 매화 그 힘든 막 대본 만들고 해서 이제 녹화하고 그런 목표를 하나씩 하는 것들이 우리의 성취감과 큰 목표를 잡게 한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나나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김작가 25. 25살이라는 거죠? 아, 저도 그 추리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김작가님 참고로 만두님이세요. 아, 만두님. 네, 네. 만두님, 김작가님. 오랜 팬이시네요. 항상 좋은 콘텐츠로 듣고 나면 새로운 것도 알아가고 많은 생각도 하게 되는 오로지. 호스트분들 늘 모든 방송에 최선을 다하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오로지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답니다. 자주 댓글을 남기지는 못하지만 모든 에피소드 열심히 챙겨 듣는 애청자로서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는 오로지가 되길 응원할게요. 오픈 스튜디오도 되게 기대한다고 달아주셨는데 네. 언젠가 그 날이 오기를.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아주 나중에 공개 방송을 한번 네.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저도 사실 욕심이긴 한데 일단은 오로지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작가님 댓글 남겨주셔서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 작가님께서 이거 남겨주신 거 한번 읽고 싶은데 밑에 보면은 사실 한 분 한 분 얼굴이 궁금했는데 얼마 전 인스타그램에 올리신 사진 보고 나름 분석도 해보셨다고 했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얼마 전에 그 김연경 선수랑 같이 사진 찍어서 올렸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저희 얼굴을 보고 이분이 이분이시겠다라고 출연을 해보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앞에서 찍어가지고 헷갈리실 텐데. 이렇게 아니, 말 좀 해줘요. 왜 혼자 이렇게 내가 낚시를 혼자 했으면 같이 넣으시고. 해줘야죠. 아, 저는 거기 없었어요. 네? 나 낚시하러 죄송합니다. 네. 아, 제 키 크신 분 아니었어요? 김연경 씨 아니었어요? 네, 그럼 넘어가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스타그램으로 댓글 달아주신 분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박혜빈님께서 이벤트 참여해주셨어요. 이벤트 참여합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잘 듣고 있어요. 느낌표 우악 하고 글까지 달아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느낌표 8개 9개네요. 아, 굉장히 강조하신 거죠. 저는 그 다음 이문정님 이벤트 참여합니다. 오로지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번창하는 오로지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하면서 두 분을 링크해 주셨는데 홍보해 주시는 거겠죠? 네, 친구분을 태그해 주셨어요. 오로지 감사해요. 계정에.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은호님인데요. 이런 재미난 채널이 있는 걸 얼마 전에 발견해서 1화부터 정주행했어요. 주제 선정도 흥미롭고 대화하듯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는 패널 분들의 성향을 대강 아니까 더 집중도 잘 되고 재밌네요. 오늘은 펭수 에피소드가 올라왔던데 기대됩니다. 오로지 화이팅!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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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수 잘 들으셨어요?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네, 유나빈 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요새 팟캐스트를 듣기 시작해서 프로그램 고르는 중에 오로지를 알게 되었어요. 당첨되면 좋겠지만 전 이런 거에 언럭키해서 기대는 과감히 버리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슬기로운 지식 한 잔을 취한다는 약속 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아, 매주 취하시면은 꽐라 되실 텐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조금 드셔야 돼요. 조금.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취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해롱해롱 거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자분들께서 남겨주신 응원의 댓글 다 읽어드렸는데요.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청취자분들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스터 아몬드님의 질문부터 읽고 가겠습니다. 미스터 아몬드님께서는 개별로 각각 패널분들 한 분 한 분 질문을 주셨어요. 처음에 이제 저한테 먼저 질문을 주셨는데요.
마크님은 왜 팟캐스트를 시작하신 건가요? 오로지 멤버들은 어떻게 모이신 건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마크님은 왜 팟캐스트를 시작한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는 지대넓밭의 애청자였습니다. 저는 최 사장님의 엄청난 팬이고요. 다른 패널분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이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 저런 걸 꼭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한 3, 4년 전부터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팟캐스트를 시작했고요. 팟캐스트를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오로지 멤버들이 어떻게 모이신 건지와 좀 연결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팟캐스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뭐냐면은 제가 나폴스님을 남미 여행하다 만났어요. 남미 여행하다 만났는데 로맨틱하네요. 그 전까지 모르는 사람인데 여행하다가 만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둘이 그 마추픽추를 그 기찻길을 걸어 올라갔어요. 걸어 올라가면 거의 하루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 기찻길. 영화 같다. 네. 근데 그 기찻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지금 오로지에서 이런 나누는 이런 대화들 둘이서 계속 그 맞아, 대화를 맞아. 하루 종일 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기찻길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와, 이 사람이랑 나중에 언젠가 뭘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영화 아니에요? 비포 선라이즈 아니에요 이거? 근데 저도 그때 마크가 내 마음을 확 왔어. 그래서 진짜 아 얘는 내가 평생 이제 같이 가야 할 사람이다. 그걸 느꼈죠. 운명이네요. 막 철학, 정치 막 여러 분야의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때 좀 마음을 갖게 됐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오로지 시작할 때쯤에 나포스님께 연락을 해서 한번 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나포스님께 성쾌히 받아주셨어요. 근데 둘이만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좀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이만님은 제가 20살 때부터 노이만님하고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근데 저는 공학과학 분야에서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노이만님을 제가 섭외했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상담이나 약간 제가 좀 모르는 그런 여성학 부분에서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 주변에는 그런 분이 없어가지고 나폴스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 계시나 했는데 이제 나폴스님께서 마침 난나님을 데려오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4명까지 합류를 했고 마지막으로 젠제님은 제가 그 모임에서 만났어요. 저희가 이제 자기계발편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소셜살롱이라고 뭐 독서모임 같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임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젠제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젠제님과 여러 토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젠제님을 내가 영입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젠제님까지 영입해서 이렇게 5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폴스님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질문은 스스로 하는 거죠? 네. 네 나폴스님께 질문 드립니다. 저 이 질문 보고 진짜 엄청 웃었는데. 근데 약간 이게, 의도가 약간 되게 연애 박사에, 인기 많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인기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걸 보고, 아, 내가 내 스스로 연애 박사라고 했구나. 그랬나요? 했어요. 아, 그 약간 그 장난으로 한 건데. 밀당의 고수. 진짜였어요. 아, 밀당의 고수? 오케이. 그래서 소개팅에 이제, 이런 기술도 많이 쓰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약간 좀 재밌었는데, 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 세 개나 있어요? 아, 그럼요. 이거 사실 되게 탑시크릿인데 아무나 안 알려주는 건데. 첫 번째는 이 말하신 것처럼 제가 연애박사랑 인기 많은 것처럼 착각을 잘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인기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철면피를 좀 깔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실패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좋은데 이 사람이 싫다고 했을 때 까였어 너무 슬퍼하고 막 소주 드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뭐 싫어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약간 철면피적인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타고난 기질이 필요해요. 근데 이 기질이라는 게 뭐 타고났다는 것보다는 자기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말했잖아요. 막 20살 때 그 여자애가 저를 막 바람 피워가지고 저한테 상처 준 다음에 스스로의 방에 갇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식음을 전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를 잘 돌아본 거죠. 그래서 저가 할 수 있는 건 말빨로 가야겠다. 드립과 이런 걸로 해야겠다 해서 이제 자기 기질을 좀 잘 파악해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그때 막 여러 가지 저는 대화를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많이 알려고 공부했고 그래서 된 것 같은데 너무 진지하게 말했죠? 죄송해요. 제가 연애 박사여서 그래요. 좀 쉽게 얘기해야 되는데 연애 박사라고 하셔가지고 좀 박사스럽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참고로 인기의 비결은 저만의 착각일 수 있어요. 예, 아시죠? 첫 번째가 이제 나만의 착각에 빠져라.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난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난나님은 살면서 가장 크게 후회한 일이 무엇인가요? 혹은 화났던 일이 무엇인가요? 저한테 되게 어려운 질문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후회도 분노도 딱히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후회 안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후회를 안 하기로 결정을 해버려요. 그냥 후회하지 말자. 후회받아 되는 것도 없고 변하는 것도 없고 이래서
알아는 편인데 다 정해져 있잖아요 프로그램. 노예해봤자 정해져 있다. 그쵸.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기억이 날 때가 있거든요. 어릴 때 되게 못 모르고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던 것들이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사를 되게 자주 다녀서 그 사람들 연락처도 없고 닿을 방법도 없어서 사과를 전하지 못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이 날 때마다 되게 막 미안하고 후회가 되고 앞으로는 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많이 이제 돌이키는 편입니다. 화났던 일은 20대 초반엔 분노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매사에 빡치고 매사에 따지고 매사에 쫓아가서 막 그러고 그랬었는데 그런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약간 화보다는 이유가 있겠거니? 약간 좀 그렇게 좀 많이 바뀐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났던 일도 크게 없습니다. 그냥 지금은 뭔가 후회도 분노도 없는 그런 상태네요. 네. 노이마님은 인생의 낚시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당연히 오로지도 있겠지만 저는 요즘에 정말 저랑 이제 가치관이 잘 맞는 여자친구를 만나는 게 이거 저의 의도했다. 인생의 낚시입니다. 여자친구분 듣고 계시죠? 오로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벤트와 여자친구가 최근에 이제 듣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자주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예쁜 사랑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초반에 그랬는데 그 엄마가 자주 들으셔가지고 엄마 언급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엄마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저희 걸 안 듣더라고요. 나중에 정주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돌아오실 거라고. 또 몰아듣는 게 재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엄마 돌아와. 제 질문에 젠제님은 남자친구 어떻게 만나셨나요? 이런 건데요. 어떻게 만났냐면 그 학교 선배의 친구예요. 지인이셔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만나게 됐고 언제 사귀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좀 안 좋아했어요. 근데 그 분이 저를 좀 많이 좋아하셨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사실. 그것도 그렇고 근데 그분이 한 10번 정도 저한테 고백? 비슷하게? 하셨는데 네. 10번이요? 와, 네. 역시. 대단하시다. 하셨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시간이 없으니까 다 거절을 했어요. 나는 이거를 다루지 못하겠다. 시간을 도저히.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이러한 상황을 다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에 맞추겠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와. 저도 이렇게 한 10번쯤 고백을 들으면은 아,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아, 저도 좋아지게 됐고 그렇게 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찐사랑이네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 그래요, 없다. 그래요. 그 분이 진짜 딱 그 신조를 가지고 저한테 10번을 멋있으신 옛말을 분이네요. 실천하셨네요. 11번 했을 때도 11번까지 할 생각을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아니 물어볼게요. 네. 10번째 거절했으면 포기했을 거냐 또 했을 거냐.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스터 아몬드님께서 각각 공통질문도 하나 남겨주셨어요. 공통질문 저부터 짧게 답변하자면은 각자 오로지 이후에 삶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는 오로지 이후에 그냥 행복한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게 제 다음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돈을 좀 벌어야겠죠? 하지만 그게 제 최종 목표이긴 해요. 오로지 이후라고 하셨는데 이후가 언제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 끝인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한 녹음 끝나고 저는 집에 가서 이제 아내랑 대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개그 포인트예요 이거. 저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뭔가 오로지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이거 사실 길어지면은 뭐 10년이 지금 아이고 이러면서 수도 있고 지겨울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뭐 김태희 요즘 뭐하고 살지? 집에서 자겠지 뭐 이런 거 비슷해요. 그래서 끝나면은 집이 좀 멀고 내일 그 출근 준비를 해야 돼서 집에 가서 꿀잠 잡니다. 그게 계획이네요. 아 그리고 친구들한테 좀 이렇게 보내줘요. 그래서 피드백도 좀 받고 저는 제 멘탈을 소중하기 때문에 칭찬만 하라고 합니다. 좋은 것만 말해달라고. 저는 이거 끝나고 이제 집 가가지고 유튜브 편집하면서 아니 근데 원래 의도는 이게 아니신 것 같으니까 저는 앞으로 3년까지는 계속 무모하게 도전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어느 정도는 찾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창업에 좀 주력을 하는 상태인데 성공을 해야겠다는 그 생각은 없어요. 그 성공이라는 게 창업을 해서 대박이 나는 거. 그걸 원하고 지금 창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창업을 하고 있고 창업에 도전하는 이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고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고 그거 자체가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한 앞으로 3년간에 무모하게 이것저것 하면서 그렇게 저만의 성공을 하는 것이 저의 삶의 계획입니다. 저도 사업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뭐 전자제품 설계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건데 저는 최종 목표가 이제 저만의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버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미스터 아몬드님 질문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문은 나폴스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난나님이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소한 참깨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오늘도 슬기로운 지식 한 잔, 줄여서 오로지라는 이름이 입에 착착 잘 붙는데요. 어떻게 생겨난 이름인지 또 후보에 올랐던 이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저희가 일단 컨셉을 잡은 다음에 카톡방으로 여러 가지를 막 던졌던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맞아요. 여러 가지 나오다가 이제 제가 막 아무거나 막 얘기하다가 이제 오로지가 나왔는데 이제 저는 포커스가 지식이다. 그래서 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삼국지 또 무슨 지가 있죠? 도라지. 수호지, 도라지 무슨 다 지를 막 해보다가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걸 하다가 이제 오로지 해가지고 이제 오로지 괜찮다. 왜냐면은 딱 들어오니까 해서 오로지 다음에 이제 의미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슬기로운 지식 한 잔이 됐어요. 그때 당시 있었던 후보들이 있었는데 살필지라고 해서 살면서 필요할지도 모르는 지식. 살필지. 이거 누가 했어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 올드해져요. 그다음에 잡식대학. 이거 마크님 거예요. 잡식대학. 아, 마크님스러워. 너무 안 이래요. 이거. 그리고 아유식. 이거 누구예요? 아유식. 아는 척하는데 유용한 잡학지식. N지식러, 네. N잡러에서 나온 네. N지식러인데 오로지 정말 좋네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 후보를 저희 보니까 거의 다 올인했어요. 다 오로지 투표해서 그 네. 전부 다 찬성하는 걸로 해서 오로지로 됐습니다. 그것도 있었잖아요. 세모지. 원래는 제가 이 팟캐스트 기획할 때 세모지로 기획했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고. 아, 맞다. 근데 맞다. 세모지라는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름을 바꾸고 공모를 해서 그 중에 오로지가 뽑혔습니다. 네. 근데 의미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로지. 잡식대학. 아니, 근데 마크님 스타일이 그래요. 마크님 지금 하시는 거 마크의 지식 서재. 약간 이런 비슷한 유네요. 서재들이 모인 게 잡식대학이네요. 그렇네요. 잡식대학. 아, 그때 근데, 나름 의미 부여했는데 막 대학이란 학문의 그 끝을 가르치는 대학이니까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넘어가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저희에게 약간 조언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저는 이 메시지가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꼭 읽어드리고 저희끼리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져왔습니다. 고막팬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최근 들어 패널분들의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주제가 묻히는 것 같아요. 패널분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좋지만 발제자의 주제가 더 선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최애 에피소드는 종이접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좋은 말들 많이 써주셨는데 이것만 지금 제가 짧게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패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의견을 듣고 싶어요. 종이접기를 하신 노예만님부터 얘기해 주는 거 어떠세요? 너무 많이 부족한 컨텐츠였는데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앞으로 고마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에피소드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네.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폰 노이만을 다루면서 천재를 다루고 빌 게이츠를 다루면서 부자를 다뤘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언을 주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제 순서네요. 빌 게이츠를 다뤘으니까 사실 되게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균형인데 지식 전달 중심으로 돼버렸을 때 이제 듣는 사람이나 이제 패널들이 좀 재미없을 수도 있고 저희 청취자분들의 그 연령대나 이걸 매주 분석을 하는데 사실 되게 폭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에 맞춰야 되는지도 되게 고민이고 이래서 사실 되게 고민이 많은 했는데 이런 의견도 제가 좀 잘 반영해서 앞으로는 좀 짧게 질문을 좀 짧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 색깔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주제에 관한 개인적인 이야기는 저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지식 방송이 사실 엄청 전문적이진 않거든요. 되게 다양하고 얕게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저희 개인적인 사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막팸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주제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의를 하고 앞으로는 좀 주제에 맞게 좀 선명하게 알기 쉽게 저희의 기획 의도에 맞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막팬님께서 제가 조금 메시지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때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 주신 거거든요. 너무 감사드리는 게 뭐냐면은 해외에서 청취해 주시는 분이세요. 어디 where? 아 그거는 제가 물어보진 where? 않았는데. 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때 이벤트 참여 부분에서 저는 해외 청취자여서 아마 해외 배송비가 많이 들 것 같아서 선물은 괜찮을 것 같아요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알았어요. 네, 해외에서도 저희 오로지 방송을 꾸준히 청취해주고 계신다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글이 너무 뭔가 지적 같으시지만 되게 따뜻한 방법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네, 뒤에 메시지 주고받은 것도 좀 있는데 그것도 되게 따뜻하고 저희 방송 너무 사랑해주신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야기 나눠보는 것만 좀 발췌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들으실 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의도로 말씀해 주신 거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비비드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비비드님께서 그동안 다양한 주제의 방송을 하셨는데요. 이 주제의 클립은 청취자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 회차는 뭔지 궁금해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냥 한 분씩 돌아가면서 자기 것 중에 하나를 꼽아주세요. 자기 것 중에 하나.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것 중에 하나 하고 간단한 이유만 설명해 주세요. 저부터 하자면은 저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듣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할 주제, 다음 공통 주제가 영화이고요. 제가 다음에 할 게 매트릭스거든요. 그거는 제가 진짜 맘먹고 준비할 거니까 그게 제 최애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 안 나온 에피소드인데요? 네, 저는 미래형 추천. 그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오로지 시작할 때부터 하고 싶었던 주제였어요. 네, 그럼 넘어갈게요. 저는 팩트플리스를 추천드려요. 팩트플리스의 방송이 별로일 수도 있는데 팩트플리스라는 책이 갖고 있는 의미와 그 안에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좀 좋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되게 2019년에 읽은 가장 좋은 책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서 좀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좀 더 사실에 입각해서 보시면서 좀 더 사회를 좀 더 복합적이고 사실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펭수요. 사실 오로지 패널분들이 각자 준비해 오시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제 스타일은 사실 어떤 걸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의견이 많이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펭수를 분석을 하면서 사실 펭수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펭수 이면에 깔려있는 그 사회에 대한 분석이고 그리고 트렌드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리고 그 트렌드에 대한 우리의 각자의 생각,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나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야 이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줬을 때 그때 사고가 발전이 되고 아 나도 이런 거를 좀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던져주는 그런 게 저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은 거를 좀 넣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펭수 편을 들으시면서 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럴까? 이런 좀 의문점을 가지고 좀 나의 생각 같은 거를 좀 한번 생각해보시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과학의 끝인데요. 저는 이 과학의 끝을 준비하면서 가장 이제 재밌게 준비를 했었고 가장 아쉬움이 남는 그런 에피소드이기도 하고 꼭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책 주제 중에 선량한 차별주의자 책으로 소개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논쟁적인 파트도 있었는데 우리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또 그런 논쟁점을 만났을 때 정말 저는 다양한 색깔들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 그것들이 저는 되게 좋았기 때문에 이 파트를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한번 엄청 많이 들었던 에피소드예요, 한동안. 실제로 모 대학교에서 수업 자료로 쓰였다는 추측이 가능한데 진짜 물어보고 싶은데 밝힐 순 없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구독자 감사 이벤트 당첨자를 선정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저희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섯 분만 선정하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는 그 실천으로 이어지기가 진짜 큰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댓글 너무 힘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벤트 당첨자는 100% 랜덤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총 5분을 뽑을 예정이고요. 네이버에 랜덤 뽑기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께서 정성스럽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저희가 도저히 마음에 드는 댓글 몇 개를 뽑을 수가 없었어요. 랜덤으로 뽑히는 결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당첨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시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덕분에 저희가 너무너무 힘이 났고 감동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면 뽑아보겠습니다. 총 13분이 참여해주셨고 저희가 1부터 13이라는 숫자를 각 개인별로 부여해서 그 숫자를 랜덤으로 뽑을 예정이에요. 첫 번째로 뽑아드릴게요. 네, 4번, 4번이 누굴까요? 4번은 닥터 초이님. 최 박사님. 최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바로 뽑겠습니다. 5번, 5번이 누굴까요? 김 작가님. 와, 축하드려요. 네, 그럼 다음 숫자 뽑겠습니다. 6번. 박혜빈님이십니다.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두 분 남으셨죠? 네, 바로 뽑겠습니다. 13번. 13번은 비비드님. 비비드님 축하드립니다. 비비드님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두두두두두두두. 3번. 3번 누굴까요? 하하 언니. 하하 언니. 와, 댓글 길게 남겨주셨는데 감사해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5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참여해주셨는데 당첨 안 되신 분들은 저희가 다음에 또 다른 이벤트를 구상해보겠습니다. 이벤트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물 수령 방법은 오로지 이메일로 집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택배로 선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오로지 이메일은 orojipodcast@gmail.com입니다. orojipodcast@gmail.com입니다. 저희 오로지 이메일 방송 소개 글에도 나와 있으니까 오로지 이메일로 집 주소를 보내주세요. 꼭꼭 보내주셔야 돼요. 네. 메일 보내실 때는 당첨자분 닉네임이랑 주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메일 주소가 잘못돼서 메일을 보냈는데 저희가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따라서 메일을 보내신 후에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메일을 보내셨다고 글 한 번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 저희도 몰라요. 저희 패널이 총 5명이잖아요. 그리고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도 총 5분이세요. 저희 패널 중 한 명이 당첨되신 분 한 분을 맡아서 1대1로 패널의 각자 취향이 담긴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마크의 취향이 담긴 선물을 마크에게서 받을 수도 있고 난나의 취향이 담긴 선물을 난나에게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패널이 어떤 선물을 보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노이마님 소문에 종이접기 한다는 게 좀 천 마리 천 마리는 좀 아니 100마리로 할까요? 진짜 감동이다. 천 마리 가능하지 않을까? 아 이거 지금 지키셔야 돼요. 천 마리 한 달 후에 너무 오래 걸리고요. 10마리? 10마리요? 10마리 택배 뜯었는데 종이 양이 10마리 제가 종이접기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한번 제가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아 너무 웃기다.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오로지 중간결산 방송을 마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영화라는 주제로 다시 새로운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가능하다면은 정말 가능하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주년 특집은 공개방송 때 만나뵙길 바라며 이상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바담 바담 avec un café avec une baguette marchant sur la tour Eiffel les Européens les Américains de la Mopa pourquoi pas moi cette fois ce sera mon tour c'est la vie
싶어요.